손흥민, 칼버트르윈 침묵, 살라, 바디, 케인 득점왕 경쟁 가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손흥민과 도미닉 칼버트르윈의 양강 구도에서 제이미 바디, 모하메드 살라, 해리 케인이 가세하며 혼전 양상이 됐다. 토트넘 13일 영국 런던의 셀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손흥민은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을 펼쳤지만 득점 없이 1도움만을 기록했다. 리그 성적은 10골 4도움이 됐다. 손흥민은 시즌 초반부터 칼버트르윈과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앞서 12라운드 경기를 펼친 칼버트르윈이 득점을 추가하지 못한 상황. 만약 손흥민이 팰리스전에서 한 골을 넣으면 득점 공동 선두, 멀티골을 기록하면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의 골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손흥민은 리그 득점 선두 도약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경쟁자들이 득점왕 경쟁에 가세했다. 살라는 14일 풀럼과의 경기에서 리그 10호 골을 기록했고 같은 날 바디 역시 브라이튼을 상대로 한 골을 넣으며 10호 골 고지를 밟았다. 이들은 손흥민과 함께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하며 1위 칼버트르윈을 한 골 차로 추격했다. 또한 손흥민의 팀 동료 해리 케인은 팰리스를 상대로 한 골을 넣어 리그 9호 골을 기록, 2위 그룹을 한 골 차로 추격했다. 선두 칼버트르윈과의 차이도 두 골에 불과해 멀티골을 가동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손흥민과 칼버트르윈이 득점왕 경쟁의 신성인 반면 살라와 바디, 케인은 매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스코어러들이다. 모두가 꾸준한 득점력은 물론 몰아치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의 가세로 2020-2021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트넘과 리버풀은 오는 14일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토트넘의 손흥민과 케인, 리버풀의 살라가 동시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득점왕 경쟁에서 앞서 나갈 선수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